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 4월 중순부터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이 예상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그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상승세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가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추세, 좋은 실적 이후에 상승세를 이뤄간 추세가 우리 시장 안에서도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 어떠한 추세인지 바로 실적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문 의약품 매출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공동 판매 효과가 이어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기업들,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개선을 한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그 실적 개선 이후에 주가 역시나 상승의 흐름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의대 증원 갈등 부분에서 2월쯤에는 좀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려감이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 R&D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작은 우려감은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지금 실적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제약 기업들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 제약부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제약 기업들입니다. 흐름이 아주 좋았었죠. 우선 HK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 실환을 공개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73억 206% 급증을 했고요. 매출액 역시나 상당 부분 상승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미약품과 대웅제약 역시나 전년 대비 성장률이 상당했습니다. 한미약품은 특히나 이상 지질 혈증 치료제인 로수젯의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를 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7.9% 상승을 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상승세 유한양행에서는 조금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시즌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서 좀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부분 두 기업에서 확인이 됐고 이러한 기업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약기업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좋은 실적과 매출을 기반으로 상승한 흐름이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바이오 기업들은 어떨까요? 바로 이어서 바이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무엇보다 4공장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좋았고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가 사업을 성장함에 따라서 이렇게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합병을 하면서 비용이 좀 급감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서 하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차분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1분기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불황에 좀 강력한 섹터다라고 아주 유명하죠. 특히나 이렇게 실적을 기반으로 성장이 더 할 건데 업황이 자체가 경기를 크게 타지 않고 지금 상황처럼 선진국이나 신흥시장의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바이오 시장으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오히려 우리 바이오 시장에는 수혜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오히려 수혜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바이오 기업들 이 실적을 기반으로 어떠한 성장세를 가져오게 될지 어떠한 흐름 가져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